야, 드디어 찬또배기. 아유,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대구 대참방, 너의 찬란한 여름. 이찬원. 야, 드디어 우리 이찬원 차가. 네. 지금 이제 이찬원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찬원 구가 온다. 우리 이제 콘서트 현장으로 갑니다. 네, 갔다 오세요. 한번 갔다 오세요. 네. 2,000원. 야. 네. 아까 카페에 있던 찬스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노란 물결을 찍어 가야지. 네.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찬스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종교적으로 어디 중요한 데를 간다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구 갈 때는요, 우리 또지순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또지순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이찬원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랩핑버스입니다. 이 랩핑버스가 안타깝게도 8월 18일까지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남자 찐 찬스분이 우리 뭉화 선생님께서 마침 이찬원님의 얼굴이 그려진 랩핑버스가 가는 걸 보고 우리 사진을 몇 장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 있는 찬스 팬카페 여러분들은요, 대구에 있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은요, 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오, 또지순례 또지순례 또 시작되는구나 라고 얘기한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또지순례의 차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은 혹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8월 18일까지 꼭 이 이찬원님의 얼굴이 그려진 버스를 꼭 탑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들을 초상권을 위해서 제가 뒷모습만 찍기로 했습니다. 뒤에 하트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아, 네, 아우 너무 예쁘다. 나도 오늘 저러고 올 걸. 아, 감사합니다. 네, 이찬원님 느낌이 어떠세요? 어우, 최고죠, 최고. 우리 찬스님들 건강하세요. 찬스 선생님들, 오케이. 여기는 정말 노란 물결이. 야, 우리 찬스님들 대단하시다. 찬스님들, 이찬원 사랑하는 만큼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저희도 오늘, 저희 아는 대표와 같이 왔는데요. 우리 커피 한 잔을 먹으니까요. 이거랑 또, 굿즈 좀 잠깐 볼게요. 더 있습니다. 아, 커피 한 잔.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어. 네. 네. 야, 드디어 찬또배기. 아유,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대구 대참방, 너의 찬란한 여름. 이찬원. 야, 드디어 우리 이찬원 차가. 네. 지금 이제 이찬원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찬원 구가 온다. 우리 이제 콘서트 현장으로 갑니다. 네, 갔다 오세요. 한번 갔다 오세요. 네. 2,000원. 야. 네. 아까 카페에 있던 찬스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노란 물결을 찍어 가야지. 네.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찬스의, 네, 찬스의 남자. 네, 노란 물결을 쫓아서, 네, 오늘 버스를 또 보내요. 네. 찬스의 남자. 네.
네. 다시 저쪽 커피숍 가요. 찬원 씨 안녕. 야, 여기 오니까 버스를 많이 보네요. 자, 다 노란 물결입니다. 노란 물결. 노란 물결들.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차 운행표에 대해서 시간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찬토버스 코스 및 시간표. 9시 영남대 출발. 영남대 1번 출구 다이소 앞입니다. 9시 30분 동대구역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입니다. 9시 50분 지하철 반월당역 현대백화점 앞입니다. 10시 25분 찬스카페 도착입니다. 1시간 동안 정차합니다. 11시 25분 찬스카페 출발합니다. 12시에는 지하철 반월당 19번 출구에 내려드립니다. 12시 20분에 동대구역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12시 50분 영남대 도착해서 영남대 정문에서 하차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사님이 잠시 점심시간을 했고요. 1시 50분 영남대 출발해서 다시 영남대 1번 출구 다이소 앞에서 출발합니다. 2시 20분 동대구역 시티버스 투어 정류장에서 출발합니다. 2시 40분 지하철 반월당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출발합니다. 3시 15분 찬스카페 1시간 동안 정차합니다. 그리고 4시 15분 찬스카페에 출발합니다. 4시 50분 반월당역에 하차합니다. 19번 출구입니다. 5시 10분 동대구역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5시 40분 영남대 도착 영남대 정문에서 하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찬원님 얼굴이 그려진 랩핑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와 함께 우리 대구 찬스카페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찬스카페는요 이찬원님 성지 무순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가서 꼭 이찬원님의 부모님도 만나보시고요 우리 이찬원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박물관 같은 이찬원님 대구찬스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픈식 때 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구에서 기업 강연이 있거나 촬영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찬원님의 노래 듣고 스밍하고 총공하십시오.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 노래 듣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 랩버스 꼭 한번 타고 싶습니다. 야, 드디어 찬또배기. 아유,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대구 대찬방 너의 찬란한 여름 이찬원. 야, 드디어 우리 이찬원 차가, 네, 지금 이제 이찬원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찬원 그가 온다. 우리 이제 콘서트 현장으로 갑니다. 네, 갔다 오세요.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이찬원. 야, 네, 아까 카페에 있던 찬스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노란 물결을 찍어가야지. 네,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찬스의, 네, 찬스의 남자. 네, 노란 물결을 쫓아서, 네, 오늘 버스를 또 보내요. 네, 찬스의 남자. 네, 네, 다시 저쪽 커피숍 가요. 찬원 씨 안녕. 야, 여기 오니까 버스를 많이 보네요. 자, 다 노란 물결입니다. 노란 물결. 노란 물결들.